영화 식객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영화 식객 김치전쟁의 제작 보고회가 열렸는데요. 강렬한 레드드레스로 멋을 낸 김정은과 깔끔한 블랙수트 차림의 진구가 나란히 등장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. 저희는 식객 김치전쟁의 김정은, 진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에서 100여 가지의 김치 요리를 선보이며 맞대결을 펼친다는 두 주연 배우. 요리 연습부터 불꽃 튀기는 경쟁을 펼쳤다고 하는데요. 제가 좀 일찍 가게 되면 혹시 저 안 왔을 때 누나가 따로 와서 배운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먼저 물어봤고 몇 번 있으셨었고 예.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된 그 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댁으로 가지고 가셔서 또 댁에서도 연습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고요. 평소 요리에 별 관심이 없던 김정은도 최근에는 갈고 닦은 실력을 지인들에게 뽐냈다고 하는데요. 약간 지금 예 좀 많이 이쪽으로 좀 예 왔습니다. 우선 이렇게 술안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술과 곁들여서 먹을 수 네. 있는 거를 하는 게 분위기도 그래요. 이 얼핏 생각하시기엔 샴페인과 뭐 딸기와 초코크림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강추하고 싶은 건 막걸리의 보쌈의 겉절이에요. 정말 그것만한 그것만큼 맛있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. 정말로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김정은과 진구. 관객들과도 잘 교감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는데요. 좋습니다. 진구 씨가 마더로 300만? 네, 300 좀 넘었죠. 저는 우생순으로 300만? 400만? 400만? 그 가문의 영광은? 아, 가문의 영광이 500만이 있네요. 네. 그럼 합쳐서 800만? 그럼 그냥 반 올리면서 천만 할까요? 그러죠. 네네. 유쾌한 두 배우 김정은과 진구의 만남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영화 식객 김치전쟁은 오는 1월 28일 개봉합니다.